최수근 해병 순직 및 수사 외압 사건, 최상병, 최해병 사건 등 온 사안은 여야가 다툴 사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영 논리를 벗어나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이었고 한 가정의 아들이었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해병대를 택하여 군 복무하다 순직한 20살 청년의 문제입니다.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기에 우리는 말을 아꼈으나 순직 1주기를 맞이하는 이때까지 해결된 것은 없고 힘 있는 자들은 빠져나가는 개탄스러운 상황에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에 요구합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제3자 특검법, 진정으로 최해병을 위한다면 지금 즉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도 전향적으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한국기자협회 이러한 공신력 있는 단체가 함께 추천하는 방식도 고려해 주십시오. 끝으로 국가와 민족이 아닌 정권에 충성한 해병대 장군들이 처단되어 해병대가 개혁되고 더 강한 군대, 김정은과 북한군이 벌벌 떠는 강군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해병대 예비역들과 국민들께서 비판을 아끼지 말아주시고 해병대가 탈바꿈되었을 때 다시금 신뢰하고 사랑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